안녕, 나는 노래하는 폴킴이야. 지금부터 더 스타 핫터뷰 시작할게. 오늘 화보 촬영 너무너무 재밌었어. 옷들도 너무 새로웠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찍는 것들이 너무 즐거웠고 또 다들 잘해주셔서 오늘 너무 재밌었어. 요즘에는 계속 녹음도 하고 있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나름 재밌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. 일단 드라마가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 덕분에 좋아해요라는 노래도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복해. 좋아해요, 많이 좋아해요. 최애곡? 근데 나는 최애곡 못 골라. 고를 수가 없어. 다 너무 소중해. 정말 상상만 해도 설레이는 한지민 누나와 이렇게 같이 노래 부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, 또 누나 덕분에 이런 곡을 떠올릴 수 있었고 그려낼 수 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정말 즐거운 작업이었어. 지민 누나랑 통화로 이렇게 혹시 어떤 곡을 부르고 싶은 내용 같은 게 있어요라고 이제 물어보다가, 그러다가 우리가 주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내게도 이런 우연이, 참 살다 보니 별일이, 이런 얘기가 나와서 살다 보니 별일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왔고, 그 주제 참 좋은 것 같아요 해서 내가 시작한 멜로디 위에 기차 위에서 잘못 앉은, 내가 좌석을 잘못 앉아서 저기요 잘못 앉으신 것 같아요라고 말을 거는 한지민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사심을 가득 채우며 작업했어. 어떻게 이 노래를 누나랑 같이 하게 됐느냐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,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중간에서 다른 지인이 노래 같이 해보면 어때? 라는 얘기를 양쪽에 전달하면서 나야 너무 좋지, 나야 너무 좋지 하던 게 정말 이루어져 버렸어. 그래서 정말 말은 씨가 된다 라는 생각을 했어. 팬 콘서트를 처음 일본에서 하게 됐는데 많이 설레이고, 내가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. 10주년이라고 해서 되게 길게 느껴지지만 나의 무명 시간은 빼줬으면 좋겠어. 나는 한 6년 차 정도의 가수로 아직 있고 싶거든. 그래서 10년 차지만 10년 차 같지 않은 풋풋함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, 하지만 또 동시에 그 10년 차 같은 능숙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기대가 들어. 놀이야. 취미이기도 하고, 그로 인해서 행복을 얻기도 하고, 위안을 얻기도 하고,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고, 또 동시에 가끔씩은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하지만, 그래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의 놀이. 새로운 분야에서 좋은 기회들이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, 나는 아직은 음악에 집중하고 싶기도 하고, 동시에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만, 그래도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를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직은 들어. 내가 아직 한눈팔기에는 음악이 나한테 올인하지 않은 것 같아. 고막 남친? 예전에는 부끄럽고 여기저기 인사치레로 하는 표현 정도로 생각했었는데, 이제는 자기를 어필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,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한 번이라도 더 내가 원조 고막 남친이다라는 말을 해야 될것 같아. 잘 산다. 재밌게 잘 산다. 잘 살고 싶어. 근데 잘이라는 거가 워낙에 많은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굳이 남들한테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고, 내 스스로 느끼기에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내가 느끼는 만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. 그래서 나는 폴킴은 잘 산다.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. 그래서 잘살 거다. 행복 지수는 높은 편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비록 앞에서 내가 6년 차이고 싶다라고 얘기했지만, 10년 차라는 거에서 오는 어떤 무게감, 그리고 경험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생기는 안정감이 생긴 것 같아. 내가 거기서 초바심을 낼 이유도, 낸다고 해서 달라지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를 내가 인지하게 됐고, 그거를 받아들이기로 했고,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앞으로 할수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. 그래서 내가 사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. 내가 오늘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고민은 과연 오늘 내가 저녁에 무엇을 먹을 것이냐. 맛있는 걸 먹자.
올해 10주년이기 때문에 10주년에 걸맞는 재밌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또 음악 만들어서 들려줄 거기 때문에 많이 많이 기대하고 기다려줬으면 좋겠어. 더 스타 독자더라? 이거 맞나? 더 스타를 구독하고 있는 너희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프지 말고 또 이제 무더위가 찾아올 것 같으니 건강관리, 면역력 관리 열심히 해서 항상 림프 마사지 열심히 해주고 건강했으면 좋겠어.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.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자. 지금까지 폴킴의 더스타 핫허브였어. 안녕.